오늘의 키워드는 말이죠. 바로 K입니다. 아유, 우리 시민 부승관 씨. 할퇴, 오른쪽. 손. 서태지 씨부터 BTS까지 K-POP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을 만드는 무대 의상 장인입니다. 요게 이제 세븐틴. 네,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안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이건 또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네요. 예. 오, 이게 왜냐면 그 내려온 전쟁이잖아요. 아. 빨리 와서 빨리! 누구 오세요, 이거는요? 여자 아이돌 누구? 아, 그래요? 한국을 찾는 여행객 필수 쇼핑 리스트. 만수르도 사랑한 K-아몬드. 견과를 별로 안 좋아하고 꽃꽂이 합니다, 진짜. 꽃꽂이를 잘 하시네. 부케도 만드는 거. K-방역 드라이브 스루를 또 창단을 하신 분입니다. 특허라고 하나요? 따로 좀 내셨어요? 제가 이미 논문을 써버렸거든요.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. 아, 미국 만두 시장 1위. 고 만두의 아버지. 나라마다 좀 차이가 좀 있죠. 베트남 사람들은 안 다녀야 돼요. 미국 사람은 중국 사람, 일본이, 러시아.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순 없고요. 백현 씨가 퀴즈 굉장히 좀 애청자다. 자기님이에요. 여기 다 자기더라고요. 지금 몇 년 차입니까? 9년 차. 데뷔 초 때는 막 이제 방송의 모습을 보고 뭔가 웃지 말아라. 사람 가려서 만나라. 아, 이거 교육들을 하는구나. 지치고 힘든데도. 오빠! 오빠!